지옥을 경험했다. 막 죽는 줄 알았다.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진통제를 막아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무서운 후기를 가진 이 질병이 있습니다. 바로 최근 들어 환자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요로결석, 신장결석인데요. 요로결석은 피할 수 있으면 무조건 피하고 싶은 병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은 음식 중에 이 요로결석을 유발하는 음식들, 오늘 결석을 유발하는 음식을 좀 알아보고요. 결석 예방에 좋은 영양제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유태약사입니다. 오늘은 결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영상의 순서는 먼저 결석을 일으키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음식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 먹어야 할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 결석에 좋은 영양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석. 말 그대로 이 몸속에 날카롭고 단단한 돌들이 생겼다라는 건데요. 당연히 엄청 아픕니다. 이러한 결석은 이 생성된 위치에 따라 신장결석, 방광결석, 요로결석 등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 그 통증의 빈도와 크기도 다르다고 합니다. 물론 이 결석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가장 흔한 거, 이 칼슘과 수산염이 붙어서 생기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결석이 왜 자꾸 생기느냐? 그 원인을 좀 보면요, 수분 섭취의 부족으로 소변이 농축되면서 이 칼슘과 수산염의 결합도가 올라가게 되거나, 칼슘의 섭취가 부족해지니까 뼈에서의 칼슘 배출이 많아지고, 또 몸을 산성화시키는 음식들을 먹음으로써 이 소변의 산도가 높아져서 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가족력이나 비만 등이 복합적으로 생기게 되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인은요, 사실은 음식입니다. 피하실 것과 드실 것, 요거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로 돼지고기, 소고기, 닭고기처럼 우리 몸을 산성화시키는 이 적색류입니다. 몸이 산성화되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려고 뼈에서 칼슘을 이렇게 빼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요로결석이 생길 위험도가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나트륨이 많은 음식들입니다. 대표적인 것들 있죠. 라면, 뭐 인스턴트,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찌개류들이 나트륨이 아주 많습니다. 나트륨을 많이 먹게 되면 몸에서 칼슘 배설량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는데요. 당연히 소변에서 결석 위험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무조건 싱겁게 드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뭐 커피, 술, 탄산음료도 몸을 산성화시키기 때문에 피하셔야 합니다. 가끔 결석이 생기면 뭐 맥주를 마셔서 빼내기도 하긴 하죠. 하지만 이거는요, 말 그대로 소변의 이뇨작용을 일시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잠깐의 방편입니다. 이 평소에 커피나 술을 자주 먹게 되면 이뇨작용으로 인해 수분 부족이 되기 때문에 결석이 오히려 더잘 생기게 됩니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 요것도 안에 인이 많기 때문에 칼슘 배설을 촉진해주고, 이로 인해 결석이 더잘 생기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시금치, 비트, 땅콩, 초콜릿 같은 수산염 자체가 많은 음식들입니다. 사실은 요것들 몸에 좋다는 것들도 많죠. 물론 이런 음식 자체를 먹는다고 해서요, 당장 결석을 유발하거나 없는 결석을 막 만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위험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주의해서 드셔야 합니다. 평소 그래서 시금치나 비트 같은 채소류들은 꼭 데쳐서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타민C 1000ml 이상을 먹을 때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비타민C는 몸에서 수산염으로 대사되기 때문에 이 평소 결석이 잘 생기시는 분들이나 가족력이 있는 분들, 이 메가도스 할 때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 신장결석 예방을 위해 드시면 좋은 음식들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무조건 첫 번째로는 충분한 양의 물입니다. 생각보다 물을 많이 드시기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뭐저 역시도 그렇고요. 이 수분이 적어지게 되면 소변이 농축되면서 결석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꼭 하루 2리터 정도는 무조건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연산이 많은 음료입니다. 구연산이 많은 것들은 대표적으로 뭐 레몬, 귤, 오렌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물에 이 레몬을 좀 타서 드시면 물 먹기도 편하고 구연산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으니까 결석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적절히 칼슘이 섞인 음식들입니다. 뭐 콩이나 두부 같은 음식들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이런 칼슘이 들어있는 음식들은 장내에서도 이 옥살산염과 결합을 해서 배출을 유도해주고요. 애초에 또 칼슘이 부족해지면 오히려 체내 유리칼슘들이 많아져 이 신장배설이 많아지니까 결석의 위험도가 오히려 높아지는 겁니다. 이 여성을 대상으로 12년간 추적 관찰한 연구에서도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하게 되면 신장결석이 35% 정도 낮아졌다라고 합니다.
다만 이 우유도 칼슘이 많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우유는요, 인도 많고 체액을 좀 산성화시키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량의 우유 섭취, 저는 신장결석을 예방하기에 먹는다라는 것은 반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보카도, 바나나처럼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실험할 때 이 동물에게 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요, 바로 이 마그네슘을 싹 뺀 시기를 주는 거라고 합니다. 연구를 보면 소변에서 마그네슘 농도가 높으면 이 옥살산 칼슘석이 줄어들어 신장결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마그네슘 꼭 잘 섭취해 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결석 예방을 위한 영양제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구연산인데요. 제품으로는 나우푸드의 구연산이 있습니다. 이 구연산은 소변 속에서 칼슘과 아주 잘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수산염 대신에 칼슘과 결합을 하고 이것을 바깥으로 내보내주죠. 그러니까 결석의 생성이 줄어들겠죠. 또한 우리 몸을 알칼리화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것을 줄여주고 이 신장에서 칼슘과 이 수산염의 결합도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결석 환자는요, 이 구연산이 풍부한 레몬수를 많이 마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구연산, 사실 과일의 세척, 청소 등 다양한 용도로도 사용하지만 아까 보셨던 나우푸드의 구연산 같은 이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섭취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맛이 굉장히 시고 그냥 가루만 먹게 되면 좀 복통이 올 수 있어서요, 반드시 물에 타서 드시고요. 또 치아를 손상시켜줄 수 있으니까 빨대를 이용해서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섭취량은 하루 1에서 2g 정도 섭취하시면 되고 뭐 위장장애나 심장량, 혈압량, 이뇨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구연산 칼륨입니다. 사실 가장 검증된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미 결석 환자에게 의약품으로서 처방되는 성분이기 때문이죠. 구연산 칼륨, 이 소변을 알칼리화하는 역할을 해서 결석을 예방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품은 이 컨트리라이프의 구연산 칼륨이 있는데요. 쌀에서 추출을 했고 이 킬레이트화 되어 있는 칼륨 제품입니다. 이 예방의 순수 목적이라면 하루 한 알 정도 드시면 되고요. 적극적 용량으로 드신다 이러면 하루 세 알 정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사실 국내 식약처 고시 칼륨의 함량은요, 칼륨으로서 1050mg부터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제품으로 나와 있는 용량이 걱정되는 용량은 아닙니다만 전문가의 상의 없이 너무 많은 양의 이 칼륨을 섭취하게 되면요, 고칼륨혈증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의 목적으로 나는 좀 영양제를 섭취해야겠다라고 하면 권하는 용량대로 섭취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장 막 치료의 목적으로 이 구연산 칼륨을 먹어야겠다라고 한다면요, 이 병원 처방을 받으셔서 드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분을 먹을 때 소금 섭취를 반드시 줄이셔야 되고요. 많은 양의 수분을 꼭 같이 섭취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것. 세 번째, 구연산 칼슘과 구연산 마그네슘입니다. 이건 퓨어사 제품에 구연산 칼슘과 마그네슘이 1대1로 들어간 게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칼슘이 부족하게 되면 오히려 뼈에서 칼슘을 빼내니까 더 결석의 위험도가 높아지고요. 마그네슘도 결석의 위험도를 줄여주니까 같이 섭취하시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둘 다 구연산염으로 되어 있는 거 드시면 좋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의 서브인데요. 이 비타민 K2입니다. 비타민 K2는 혈관 내 칼슘 석회화를 방지해주고요. 뼈에서 조골세포를 증진시켜 뼈를 더 튼튼하게 합니다. 제품으로는 이 닥터스베스트의 비타민 K2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K2는 유명 원료사인 메나큐7 원료를 사용했고요. 함량이 약 100마이크로그램 정도인데 적절한 함량입니다. 이 비타민 K2는 이 칼슘과 꼭 같이 섭취하시면 좋은 성분이니까요. 신장결석이 아니더라도 건강의 유지 목적으로도 섭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신장결석을 유발하는 나쁜 음식과 결석 예방에 좋은 영양제를 알아봤습니다. 주류, 커피, 음료, 적색류, 채소류, 찌개류 이러한 음식들 좀 멀리 해주시고요. 깨끗한 물과 구연산이 풍부한 과일류를 가까이 해주십시오. 먹는 게 복잡하다 그러면 가급적 싱겁게 드시고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로 채우고 채소류는 훅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양제로서 구연산, 구연산 칼륨, 구연산 칼슘과 마그네슘, 비타민 K2가 좋고요. 비타민 C는 1000mg 이상은 주의하셔야 되는 거 오늘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먹는 거 즐거운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락사입니다. 평소 엄청나게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이 보디빌더 대회에 나가는 헬스 트레이너 A씨. 건강검진을 받고 이런 전천벽력 같은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만성 신장병이 의심되니까 빨리 큰 병원 좀 가세요. 누구보다 건강에 자신 있던 이 A씨의 신장은 왜 망가진 걸까요?
신장에 나쁜 첫 번째 행동 바로 과격한 운동입니다. 걷기, 달리기, 적절한 헬스는요, 신장에 좋습니다. 하지만 운동 역시 과유불급. 이 본인의 몸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헬스나 뭐 스피닝, 또 크로스핏, 인터벌 트레이닝 이런 운동을 과하게 하면요, 신장을 망가뜨릴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과격하게 운동을 하면 이 근육세포가 심하게 손상되고 다량의 미오글로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게 신장에 쌓이면서 급성 세뇨관 괴사나 심부전증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즉, 횡문근 융해증이 생기는 거죠. 생각보다 흔하게 생겨서요,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횡문근 융해증은 이 근육통이 아주 심하고요, 부종이라든지 근육경련이 생기는데, 특히 소변 색깔이 막 콜라색이나 커피색 같이 변하는 경우는요, 바로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수액 치료를 초기에 받으면 대부분 신장 기능이 회복되지만 방치하게 되면요, 신장이 급속도로 손상돼서 투석까지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처음 운동 시작할 때 너무 욕심부려서 운동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강도를 높여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에 나쁜 두 번째 행동 바로 또 과도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대사되면서 만들어진 노폐물들은 대부분 이 신장에서 제거되기 때문에요, 과도한 단백질이 들어오게 되면 노폐물이 쌓이게 되고 요독증 같은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단백질은요, 우리 몸의 가장 기초적인 영양소로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자체가 신장을 망가뜨릴 확률은 적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주의해서 용량을 잘 조절하셔야 하죠. 2020년에 발표된 미국 신장학회지를 보면요, 동물성 단백질이 산성을 띠고 있고 인이 높은 경우가 많으며, 명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동물성 고단백 식이는요, 신장의 동맥을 팽창시켜서 내압과 과여과를 유발시킬 수 있고요, 결국은 신장 손상을 유발시켜 만성 신장질환에 좋지 않다, 이렇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과격한 운동을 장기적으로 하시는 보디빌더 분들은요, 간 수치가 올라간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요, 계속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 단백질에서 만들어내는 암모니아를 잘 처리하지 못하면서 신장에 무리를 주게 되니까요,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장에 나쁜 세 번째 행동 바로 물 마시는 습관입니다.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 아침에 마시는 물 한 잔은 밤새 저장된 노폐물 제거에도 좋고요, 또 장에도 좋아서 보약이라고도 불리죠. 그런데 충분한 수분 섭취가 되지 않으면요, 몸에 독소와 노폐물이 쌓여서 건강과 신장을 해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로결석 환자, 다낭성 신증 환자는요, 일반인보다 물을 좀 더 많이 마셔야 한다는 거. 다만 주의할 점은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의 물을 마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면요, 신장과 심장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에서 4리터를 하루 동안 최대 나눠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시간당 1리터 이하로 마시는 게 좋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십시오. 신장에 나쁜 네 번째 행동 바로 과도한 카페인 섭취입니다. 카페인과 신장이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카페인은 이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갑자기 혈압을 높일 수 있고요, 혈관을 숙주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이 신장 기능의 감소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는 노인을 상대로 이 커피 섭취와 신장 기능 저하에 대한 연구 결과를 봤더니요, 카페인 섭취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많은 GFR, 즉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디카페인 커피는 이 사구체 여과율과의 변화율이 거의 없었다고 하죠. 55세 이상 비만이나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과도한 카페인 섭취는 신장을 위해서도 조금 주의해서 섭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이와 또 반대의 결과도 있는 연구들이 있다는 겁니다. 만성 심부전 환자에게 카페인 섭취와 모든 원인으로 인한 사망률 사이의 연관성을 봤더니요, 커피의 섭취가 높을수록 사망률도 좀 줄어들었다라는 이런 결과들도 있었다는 거죠. 참 이럴 때는 참 난감합니다. 하지만 뭐든 과유불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있는 부분에서는요, 커피의 파이토케미칼의 유익한 역할과 이뇨작용으로 인한 적절한 수분 배설, 그리고 이로 인한 노폐물 제거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봅니다. 이런 것을 볼 때요, 이 블랙커피 한두 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카페인은요, 사실 커피만 있진 않죠. 특히 요즘은요, 당이 엄청 높은 카페인 음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음료의 잦은 섭취로 고카페인 섭취를 자주 하거나, 이 안에는 당류도 많기 때문에요,
이로 인해서 신장에 부담이 들 수 있으니까 주의는 하셔야 합니다. 신장에 나쁜 다섯 번째 행동은 바로 단짠단짠입니다.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또 단 거 먹고 짠 거 먹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식문화가 된 현상인데요. 당과 나트륨 모두 신장을 망치는 요소입니다. 그 이유는 혈관 때문인데요.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4구체는요. 이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당을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서 신장의 세포와 혈관이 손상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신장 기능이 쉽게 망가지는 이유기도 하죠. 또한 과도한 나트륨 섭취 역시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트륨을 하루에 3.3g 정도 섭취한다고 합니다. WHO 권장 기준인 2g을 생각하면 훨씬 많은 양입니다. 음식을 너무 짜게 먹게 되면 갈증을 느끼게 되고 수분 섭취가 늘어나게 되고 혈류가 저류되면서 그로 인해 혈압이 상승되게 됩니다. 이는 신장은 물론이고요. 심장까지 부담을 주는 행동이 됩니다. 그래서 신장을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너무 짠 음식도 너무 단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사실 앞서 날벼락을 맞은 이 A씨 건강검진에서 신장이 망가진 이유 이제 여러분도 짐작이 좀 가시나요? 이분은요 매일 죽도록 과도한 운동량을 늘리기 위한 카페인 섭취 그리고 매끼 섭취하는 과량의 단백질과 영양 복충제들 이와 더불어 대회를 위한 극도의 다이어트 끝나고 폭발하는 단짠단짠의 식사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신장을 망가뜨린 게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 아무리 젊고 겉에 보기에는 굉장히 튼튼하고 우람해 보여도요 내장에 있는 간과 신장은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러한 이유 외에도요 과도한 영양제 섭취, 약물 오남용 여기에 술과 담배도 신장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뭐든 적절히 골고루 먹으면서 적절히 운동하는 것 이게 신장 건강을 위한 최고의 행동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균형을 잡고 적절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참 가장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항상 과욕과 방심이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 되새기면서요.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자고요.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신장에 좋은 음식 5가지입니다. 이 신장 우리 몸속에 있는 정수기입니다. 4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에서 여과 과정을 하는데 여기에 수분과 노폐물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 세뇨관을 거치면서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영양소를 재흡수하게 되죠. 또한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노폐물들은요 재분비하는 과정을 통해 소변을 만들고 독소를 배출하게 되죠. 그리고 신장은 혈압을 조절하고 적혈구를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만들고 수분을 조절해줍니다.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고 혈압도 올라가고 빈혈도 생기고 뼈도 약해지고 몸도 굳게 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신장이 나빠져도 갈아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신장의 나쁜 행동을 멀리하면서 신장에 좋은 음식을 골고루 먹고 적절히 운동을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신장의 나쁜 행동은 여기에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신장에 좋은 음식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첫 번째 음식 바로 베리류입니다. 베리류는 딸기, 블루베리, 아사이베리, 빌베리, 크랜베리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신장은 그 안을 들여다보면요. 이 모세혈관 덩어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라든지 염증이 아주 취약하고 혈압이나 혈당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베리류의 다양한 파이토케미칼은 항산화와 항염을 아주 좋게 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 세포와 혈관을 보호해 줄 수 있죠. 더군다나 베리류는 당과 나트륨, 칼륨, 인이 낮고요. 섬유질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됩니다.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요. 칼륨과 인의 배설도 어렵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채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베리 중에서도요.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딸기가요. GL지수가 1로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기 때문에 제철마다 각종 베리류를 다양하게 먹으면서요. 신장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장에 좋은 두 번째 음식 바로 생선입니다. 생선이 신장에 좋은 이유 바로 오메가3 때문입니다. 오메가3인 EPA와 DHA는요. 체내 염증성 소인을 줄여주고 혈행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과 심장병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좋다라고 잘 알려져 있죠. 실제로 2020년에 발표된 최신 연구를 보면요. 약 25년간 추적 관찰을 했더니 오메가3와 튀기지 않는 생선을 섭취할수록
만성 신장질환의 발병률이 낮아졌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오메가3가 혈관에 좋기 때문에 이 신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 생선에는요, 양질의 단백질도 들어있죠. 대한신장학회에서도 한 끼의 생선 한 토막 정도는 권하고 있습니다. 단, 이런 생선 통조림들은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나트륨이 높아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장에 좋은 세 번째 음식 바로 마늘입니다. 사실 신장을 위해서 싱겁게 먹어라 싱겁게 먹어라 이렇게 말은 하지만요, 적절한 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손이 잘 안 가는 게 현실입니다. 이때 마늘은요, 짜지 않으면서 요리에 풍미를 더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을 조금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향신료입니다. 실제로 마늘은 나트륨이 적고 칼륨과 인도 낮은 편에 속하는데요, 마늘의 알리신이나 시스테인 같은 황화합물들은 항균이라든지 항산화 작용뿐 아니라 면역을 올려주고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주고 고지혈증을 개선시켜줄 수 있어 신장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2021년 발표된 마늘과 신장질환에 대한 최신 리뷰를 보면요, 마늘이 신장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 보니까 마늘은 강력한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성 신장질환과 관련된 염증, 산화적 스트레스를 내려주고요, 요독증 같은 다양한 합병증을 완화시켰다라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대한신장학회에서도 소금을 대체하기 위한 향신료로 이 마늘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이나 찌개의 풍미를 높이려면요, 간장이나 소금을 좀 줄이시고요, 마늘을 적당량 꼭 넣길 바랍니다. 신장에 좋은 네 번째 음식 바로 양배추입니다.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은 사실 채소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왜냐면 녹색잎 채소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 칼륨은요, 꼭 나쁜 것은 아닌데요, 보통 분들에게는 나트륨 배설을 촉진하고 건강상의 이점이 많습니다. 단순히 뭐 신장이 나 좀 약한 것 같아 이런 생각으로 무작정 채소를 멀리 하다가는요, 오히려 채소의 이점인 파이토케미칼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체내 염증도 많아질 뿐더러 이 채소가 갖고 있는 식이섬유 섭취의 부족으로 인해서 변비의 고통도 따라올 수 있겠죠. 그래도 이 걱정이 되신다면요, 양배추를 드셔보십시오. 양배추는요, 다른 채소보다 칼륨과 이남량이 많이 낮은 편이고 비타민C와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또한 십자가과 채소 특유의 글루코시놀레이트, 설프라판 같은 식물성 화합물이 풍부해서 염증에도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채소를 멀리하지 마시고요, 양배추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정말 칼륨의 제한을 극도로 하시는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은요, 그 먹는 양이라든지 다른 식사와의 연관성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병원에서 상의 후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에 좋은 다섯 번째 음식 바로 표고버섯입니다. 버섯도 종류에 따라 이 칼륨 함량이 높은 것도 있고요, 낮은 것도 있기 때문에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은 구별해서 먹어야 됩니다. 이타리버섯, 양송이버섯은 칼륨 함량이 높아서 주의를 해야 하지만 표고버섯은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도 드셔도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 표고버섯은요, 칼로리와 지방이 낮으면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합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에게도 좋고요, 면역 건강에도 도움이 되니까 일석이조겠죠. 표고버섯 외에도요, 팽이버섯 역시도 칼륨 함량이 낮다고 하니까 표고버섯, 팽이버섯은 식단에 추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버섯에 많이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 면역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영상 여기 또 자세히 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십시오. 자, 오늘은 신장에 좋은 음식 다섯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이러한 음식이 신장에 좋다 하더라도 많이 먹으면 또 득보다는 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신장을 위한다면 나트륨이라든지 당을 제한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의 과제라는 거, 당연히 혈압과 혈당 조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건강한 식습관이 곧 신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먹는 것이고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약사입니다. 여러분, 그 비타민C나 칼슘을 먹으면 요로결석에 잘 걸린다, 이 말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오늘은 요로결석에 좋은 영양소와 이 나쁜 영양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답은 영상에서 밝혀집니다. 요로결석은 몸속에서 자라는 돌입니다. 주로 소변이 지나는 이 통로에 생기는데요, 신장, 요관, 방광, 요도 등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에 따라
혈로 막 후벼 파듯한 이 격심한 통증과 경련이 오가기도 하고요. 요관에서 이 작은 틈이 생겨서 소변이 잘 흐르게 되면 언제 아팠냐는 듯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요로결석의 고통은 겪어보신 분들만 아는 정말 이 산통만큼 아프다고 하고요. 재발률도 굉장히 높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놈의 돌. 이 돌은 도대체 어떻게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걸까요? 결석은 이 체내 배출되는 유리칼슘에다 옥살산염이나 인산염이 붙어서 생기는데요. 우리 몸에서 이러한 결석이 잘 만들어지는 원인,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 수분 섭취량이 적어서 소변이 농축되는 경우입니다. 당연히 수분 섭취는 이 소변을 희석해 결석 형성을 막아주고 작은 결정이나 결석의 배출을 촉진하게 됩니다. 땀을 굉장히 많이 흘리는 체질이거나 물 섭취가 적은 분들, 또 더운 여름에 이때 결석이 생길 가능성은 당연히 높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칼슘 배설량이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 뭐 육류, 당류, 카페인, 염분 섭취가 많아지면요, 혈액의 pH 농도가 약간은 산성 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서 뼈에서 칼슘을 빼내게 되죠. 이때 딱 필요한 요만큼만 빼내면 좋은데 더 많은 유리칼슘들이 빠지게 되면서 칼슘 배설량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체내 소변이 농축되고 옥살산염이 많아지게 되면 바로 결석이 생기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요액이 산성화되는 경우입니다. 혈액의 산성도가 균형이 깨지면요, 신장과 소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몸이 산성화가 되면 소변도 산성화가 되고 몸이 염기성이 되면 소변도 염기성이 되는 거죠. 이 요액이 산성화될 때 칼슘과 옥살산염의 결합도가 쉽게 증가되므로 결석의 위험도도 증가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과정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 속에서도 결석이 물론 잘 안 생기는 분들이 있지만 요로결석에 과정력들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쉽게 결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요로결석의 원인은 몸의 산성화를 유발하는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식이와 연관성이 가장 깊다. 따라서 요로결석을 예방하고 잘 관리하고 싶다면 이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효과적인 식품을 섭취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갖는 자세, 이것도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영양소가 결석 생성 억제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이 요로결석에 악영향을 끼치고 또 결석 발생 위험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당한 칼슘 섭취는 결석 형성을 억제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12년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를 보면요, 음식으로 칼슘을 섭취한 여성의 경우 신장결석 위험이 35% 낮았다. 또 저칼슘 시기보다는 정상적인 칼슘 섭취가 옥살산염을 줄여 재발을 덜하게 했다. 식단에 칼슘이 많을수록 신장결석 위험이 낮았다, 이러한 연구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 칼슘이 신장결석 위험을 막아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이유, 첫 번째로 우리가 음식과 함께 칼슘을 먹으면요, 장내에서 칼슘이 옥살산염과 결합해 대변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옥살산염의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칼슘이 체내에서 부족하면 뼈에서 유리칼슘이 많아지고 칼슘의 배설량도 증가되면서 요로결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겠죠. 즉, 요로결석은 칼슘이 문제가 아니라 소변을 농축하고 산성화시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따라서 적절한 칼슘의 섭취는 요로결석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두 번째 영양소,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우리가 요로결석 연구를 할 때 동물에게 인위적으로 결석을 유발하는 가장 쉬운 방법 뭔지 아십니까? 바로 동물한테 마그네슘을 싹 뺀 시기를 주는 게 가장 빠르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은 오래전부터 요로결석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로 유명했습니다. 한 연구에서도 소변에서 마그네슘의 농도가 높을수록 옥살산 칼슘염의 결정이 줄어들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다른 다양한 연구에서도 마그네슘은 신장결석 형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마그네슘은 체내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는데요. 제가 마그네슘에 대해서는 여기 자세히 아주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그네슘만큼 신장결석에 도움이 돼서 마그네슘과 같이 사용하면 좋은 미네랄이 있습니다. 바로 포타슘 시트레이트, 우리말로 구연산 칼륨입니다. 구연산 칼륨은 전해질 균형과 소변의 pH 농도의 균형을 맞춰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특히 칼슘 배설의 증가를 억제해주고 체액 상성화를 예방해줘서 옥살산 칼슘염,
이 요로결석의 생성을 억제해주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도 칼륨과 함께 마그네슘의 보충제를 쓰면요, 결석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밝혀졌고, 병원에서도 이 요로결석 환자에게 구연산이나 구연산 칼륨을 처방하기도 합니다. 또한 결석이 있을 때 오렌지, 레몬, 귤 등 구연산을 많이 함유한 감귤류 과일을 섭취를 하게 되면 요의 산성화를 조금 방지해 줄 수 있어서 결석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부작용을 이야기할 때 꼭 나오는 게 바로 이 요로결석이 증가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먹는 비타민C는 최종적으로 옥살산염으로 대사돼서 소변으로 배설되는데,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C 보충제 1000ml를 6일 동안 매일 두 번씩 복용했더니 이 옥살산염의 양이 20%나 증가됐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량의 비타민C를 장기간 먹게 되면 아무래도 옥살산염이 증가되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발표된 연구에서도 고용량 비타민C 보충제를 섭취한 남성은 신장결석 위험이 2배나 높았다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옥살산염이 증가된다고 비타민C를 먹는다고 무조건 결석을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소변의 농축량, 식이의 문제, 요의 산성화 등 다 짝짝꿍이 맞을 때 바로 유발될 수 있겠죠. 그래서 비타민C 메가도스를 할 때는 꼭 물을 더 많이, 더 자주 섭취해라 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일반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가족력으로 결석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결석을 겪은 분들은 비타민C를 먹을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정리해볼까요? 요로결석에 좋은 영양소는 마그네슘, 구연산 칼륨, 적정량의 칼슘이다. 주의해야 할 영양소, 고용량의 비타민C고, 가족력이 있거나 결석이 걸렸던 분들에게는 이 비타민C 메가도스는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러한 영양소뿐만 아니라 요로결석의 원인들은 현대인의 생활습관과 연관성이 굉장히 깊습니다. 여기서 빠뜨릴 수 없는 게 바로 이 식단. 꼭 먹어야 될 것. 첫 번째로는 하루에 물 2리터에서 3리터 이상을 마신다. 두 번째, 귤이나 레몬 같은 구연산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세 번째, 콩이나 두부, 아보카도 같은 칼슘과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한다. 자, 이렇게 무엇을 먹어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석 역시도 꼭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식품, 첫 번째, 칼슘 배설을 증가시키는 나트륨 섭취를 줄여라. 두 번째, 체액 산성화를 일으키고 요산 결석 위험을 높이는 이 동물성 단백질, 특히 그 붉은 고기를 좀 줄여라. 세 번째, 이 당장 결석이 있다면 옥살산염이 좀 많이 들어있는, 예를 들어 뭐 조개, 또 시금치도 있죠. 거기에 초콜릿 같은 음식도 적게 섭취하는 게 좋겠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리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